반평생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환경 운동가가 최근 투병 끝에 숨졌는데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암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회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환경운동가 국순군 씨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시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고 국순군 씨가 암투병 끝에 60세의 나이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물리학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등에서 활동한 국 씨는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데 책임을 느낀다며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실천해왔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해왔는데 이 신념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싫어요. 포장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제 만들었다가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아파서도 지가 다 해먹었어요. 지난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국 씨는 자신이 숨진 뒤에도 후대 환경 교육에 써달라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반평생을 환경운동에 헌신했던 고 국순군 씨는 자신이 살던 이 집과 뒤쪽 임야 200평을 환경교육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국 씨의 재산을 받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공간을 다시 꾸며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공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탈핵 활동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국 씨의 진심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